평균 지금 2,500원 기준으로 말했을 때 네. 전국에 오늘 택배를 보냈는데 2,500원에 제주도니 목포니 서울이니 갈 수 있는 시스템의 비용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2,500원. 자, 네. 오늘 보십시오. 갑자기 날이 추워지고 눈이 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 있는 택배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철바람 맞으면서 예, 그쵸? 밤까지 올 정도의 이런 추위예요. 네. 참 가까운 데 있는 데는 모르겠지만은 구역 자체가 오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배송하려고 10km, 20km, 30km 달려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2,500원 단가라든지 이건 너무 지금 아니지 않냐 해서 예. 모든 관계에 있는 분들께서 참 협의체를 구해서 네. 택배 단가를 정상적으로 택배 노동자에게 갈 수 있는 노동력의 대가가 지불할 수 있는 연구해서 예. 예,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도서 벽지 농촌 어촌에 택배가 가는데 민간 택배업자가 섬에는 안 가고 우체국이 위탁받아서 간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위체국은 공짜입니까? 우체국은 국민 세금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민간업자들이 돈이 안 되면 우체국이 한다. 그럼 우체국은 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왜 해요? 그러면 국민의 세금이 결국은 가는 거를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서 벽지고 농촌이고 어촌이고 간에 그 민간업체에 택배를 요청했으면 민간업체가 직접 운송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직접 운송 의무제를 우리 화물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직접 운송 의무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고객들이 안 맡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체국에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예요. 왜 우체국에 안 맡기는데 왜 CJ나 한진에 맡겨놓고 왜 CJ 한진은 못 가고 우체국을 또 통하나 이거지. 이거는 옥상옥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맞습니다. 아, 자 우리 저기 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해요? 택배 수수료 단가하고 택배 가격. 네, 뭐 지금 우리 지부장님 말씀하신 거 참 좋은 말씀이고 예. 저는 조금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아, 예. 예. 이게 과연 되겠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 이게 맞다 이걸로 가면 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예. 택배 단가를 지금 현재 아마 평균 단가가 아마 2,000원 초반 2,090원 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가지고 화주사라든지 소비자들한테 네. 제품에 우선은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든지 네. 택배 단가를 인상을 한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네. 가장 그거에 대한 수혜자는요.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될 거예요. 네. 왜? 거기는 무조건 다 무료배송제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거를 조금 생각의 인식을 좀 바꿔주면 자 지금 대한민국의 택배 이슈, 택배 종사자들의 이슈가 아우 너무 안 되셨어. 저렇게 고생하고 800원을 받아? 900원을 받아라는 그러한 인식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조금만 더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 택배기사의 별도 수수료를 국민이 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어차피 택배 비용이 1800원, 1900원, 2000원이 되면 100원 정도를 더 추가 클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그러면 그걸로 50원은 택배기사에게, 50원은 택배본사에게 그러면 본사는 그 돈을 가지고 본인이 먹느냐?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택배 인프라를 넓혀주는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적인 장비 도입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한다면 택배기사님이 지금 CJ대한통운 같은 경우 평균 뭐 7, 8천 개를 한다. 배송을. 네. 그러면 50원씩만 쳐도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이득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익 부분이. 네. 그러면 하루 일당 치르시면 하루 반 아니면 이틀 정도의 일당이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국민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럼 결론적으로 내 제품도 싸게 살 뿐더러 택배비에 대한 많은 비용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편해질 거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노동력에 의해서 지금 택배 단가가 저단가로 향하면서 그 수입의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기존에 버는 돈이 있는데 단가가 떨어지니 그러니까 박리담의 식으로 그렇죠.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로사라는 그런 참 불명예스러운 예, 지금 팩트 있게 말씀드리자면 네. 뭐 10년 전에 200개 했던 게 지금 뭐 350개로 추가가 된 거에 대해서는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네. 인프라가 확장이 돼서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냐 아니면은 그런 투자에 의한 결과물이 그렇게 된 거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예. 네. 예, 솔직히 저희가 지금 10년 전에 100% 노동력을 투자해서 네. 100이라는 숫자의 수입이 올렸을 경우에 네. 예,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네. 지금에 와서 네. 150%, 200%의 노동력을 투자해서 200%가 나와야 되는데 네. 비례적으로 네. 근데 그렇지 않고 125%나 150%밖에 수입이 안 됐을 경우 이거를 저희가 지적하고 싶고요. 노동 강도가 세졌다. 예. 그리고 또한 인정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한 노동 시간에 있어서 저희도 또한 조금 더 보장을 받고 해서 저녁 있는 삶 집에 가서 그렇죠. 아침에요. 저도 지금 14년을 택배를 했지만 워라밸까지는 아니지만 저녁은 먹어야 되는 그쵸? 예. 또한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14년을 택배를 했지만 처음에 그랬습니다. 네. 새벽 5시에 나오고 하면은 네. 애들이 학교를 가든 못 가든 내 직장이고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아, 눈물을 그러네. 머금고 자녀들하고 시간이 없겠네요. 예. 애들 보면은 항상 보면은요. 네. 누워서 자는 모습만 봅니다. 아, 그렇게 그러시겠네요. 네. 저희가 원하는 건 정말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 인간적인 그런 삶 저녁 있고 응? 저희가 죄가 뭐입니까?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 그렇겠네요. 근본적인 해결책 또한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인상이 인상이 참 돼야 되는 거고 아, 예. 뭐 일부 사람들은 그렇죠. 뭐 과로사에 대해서 유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은 지금 나온 과로사의 그분들의 봤을 때는 먼저 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은 네. 정말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헐 시간도 없습니다. 네, 새벽에 유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새벽 2시, 3시에 들어가고 새벽 4시에 나오려고 하니 네. 그 무슨 술을 먹고 뭐 저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과중한 업무고 또한 이거를 해결을 해달라고 그 체제적인 윗 그런 지배계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SM이라면 이제 대리점 소장한테도 몇 번 얘기했겠죠. 네. 좀 내 구역이 물량도 많고 해서 조절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부탁도 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노코멘트 하고 그렇게 일괄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 과로에 대해서는 자 스스로도 조절할 수 없는 현장 노동자들